이것도 유기농도 할게요. 왜 내가 여기서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주로 보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 귀찮아서 그런 거 그냥. 아, 저기 유기 하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가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영토로 확장하면서 일인데 어떤 일? 컨템포리? 컨템포리 뭐죠? 동시대 현대라는 뜻이지. 동시대 사회가 이 길이 문서화되어졌는데 어떻게 문서화되어졌어? 특권, 무의 특권. free. free? 뭐라?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서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면서? 뭐 하게 되면서? 19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헨리 포드와 다른 인더스트리얼, 어떤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납득시켰죠, 우리에게. 뭘 납득시켰어? 일이 발전을 야기한다는 걸 납득시켰지. 뭐의 발전?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족을.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 그니까,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도 발전한다. 이 얘기 하는 것 같아, 지금. 그치? 명확히 보고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1번 뭐 해야 되냐면, 다양한 방식들, 일하는 조건을 향상시키는. 뭐 이게 다양한 방식들이 열거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만 봐서 열거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것 같아. 2번, 변화들, 인식의 변화들, 일에, 시간을 써서. 변화들, 이것도 열거인 것 같은데, 아직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노력들, 인식을 높이는, 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게 아닌 것 같아. 그치? 영향들인데, 워킹 클래스 영향들이야, 노동자 계층의 영향들이지, 현재 사회에서. 지금 확신이 없네. 그 다음에, 관계와 모사 관계야, 일하는 시간과 생산 관계, 이것도 아니네. 답이 안 보이는데? 네, 올라갑시다. 근데, 뭘것 같니? 그냥, 앞으로 뭐가 흘러나올 것 같아, 네 생각에는. 일반으로 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워킹 컨디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일하는 그런 환경들이 나와야 되고, 3번은 노동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얘기 나와야 되고, 4번은 워킹 클래스가 현대 사회에 끼친 어떤 영향들을 나와야 되거든요. 뭘것 같네요, 어쩌. 몰라? 네, 올라갑시다. 근데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난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뭘것 같니, 승준아? 왜냐면 제가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을 못 돌릴 수가 있거든. 듣기만 했으니까. 동기 넌뭘거 아니야? 찍어, 그냥 상관없어. 뇌 해석이 하나도 안 됐어. 찍어야 돼. 뭘 찍을래? 다시 내용이 니에 대해서 된 것만 좀 골라봐. 헨리 포드랑 자동차 만들었더니 사회가 발전하더래. 이거잖아. 그지? 그럼 나오는 거 아닌가? 자동차 만들었더니 사회가 발전하다가 나와야 돼. 그럼 1번 아니잖아, 사실은. 그지? 1번 아니고. 아까도 뭐 있었어? 노동에 대한 인식도 이거 딱 보는 아니잖아, 이 노동. 사회가 발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사회가 발전했대잖아. 노동했더니. 이거잖아.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답은 사실은. 보세요. 네. 근데 올라올게. 혹시 모르니까. 또 함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흥미를 돋구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다안 됐을 때 어떻게 답을 찾아갈지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항상 마지막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일단 해봅시다. 들어볼까? 일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보여줬죠. 어떻게 보였어? 인간의 패널스라고 보여줬죠. 밑에 안 혹시? 네. 뭐라고 하니? 숙제? 속죄? 속죄? 뭐에 대한? 에빌 비기닝에 대한. 어디서? 에덴의 정원에서.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안 좋게 보였다 이런 얘기네. 도입부가 그러네. 아세요?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계속 들어가면 수년에 걸쳐서 뭐 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클래스가 생겨나면서, 사회 생겨나면서, 미들에이지, 중세시대. 그러면서, 이게 뭐 하기 시작했어? 보여주기 시작했어. 뭐라 보였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저주라고 보여진 거지.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만 일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가 아까 생각했는데 바뀌었나? 잠깐만. 그럼 바뀐 수도 있겠네. 다시. 네. 2번이다. 그제. 네? 아니, 내가 말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답을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각을 끌고 가서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거야, 그치? 내 예상이란 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네? 내가 막 신기했어 몇 개만 보고 다이어 확확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2번이 확실하지, 그치? 읽어보니까. 네, 다음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제목 찾기인데, 이게, 아까, 이거 풀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과성향 강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 찾기예요. 근데 90점이 넘어야 된 너희로서는 아마 첫 번째 위기 상황이 될 거야, 이게. 그리고 수능 문제가 어려우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빈칸이 어렵거나 두개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한번 볼게. 무엇이 만드나 너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뭐 자신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2번. 이니시에이티브가 뭐죠? 그럼 뒤에 레러덴을 가지고 이니시에이티브란 단어를 유추해 봐야 되는데, 스탠딩 백 하기보다는 이니시에이티브란 말은 뭐지?
아, 나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얘기지. 맞아요? 자신감이 있고, 약간 비슷한 것 좀 다르죠. 3번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번에 답이 가능성이 높은 거지. 너를 견해. 그, 일에서, 그 일에 대한 얘기, 일. 하세요. 일의 성공. 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재능인데, 노력에 대한 얘기야, 이건. 하죠? 네, 노력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일과, 이건 가정에 대한 얘기야. 하죠? 그 답이 되게 편하게 들어갈 것 같아. 1번 아니면 2번으로 둘 중에 들어갈 것 같아. 느낌에. 하세요. 네, 잘 만든 문제라면. 이게 교과표 문제니까 잘 만들었을 거라고. 네, 여기서부터 해볼까? 동준이. 생산하는 거, 뭘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뭐의 렌즈? 더 커다란 픽처의 렌즈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만들 텐데, 너의 일을 어떻게 보게 만들 거야? 더 크게 보게 만들 거야. 뭐보다? 3보다. 반면에, 워크인데 어떤 워크? 꾸며주겠죠? 만들어진, 뭘 가지고 만들어진? 좁은 포커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워크는 주로 디스미스 되어지겠죠. 뭐, 전형적으로 디스미스 되어지겠지. 뭐, 안 좋아지겠지.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이런 거죠, 지금. 더 커다란 그림을 통해서, 네, 너의 일을 바라보라는 얘기겠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지. 맞아요. 그러면 답이 일로 가네? 뭐, 좀 바뀌네. 여기까지는. 뭐로 가니? 3번으로 가네요. 그지? 일로 갑시다. 확인하러 갑시다. 네. 네, 해볼까요? 되는데 indispensable하게 되는 것은 네, 해석 모르면 넘어가시고요. 근데 indispensable 알아야 되는데 dispensable이 뭐죠? 버릴 수 indispensable 버릴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이런 얘기죠. 그것은 as much 많은 것이죠. as의 성격이죠. 어떻게 네가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걸 많은 것이 될 수 있죠. 뭐만큼이나 네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만큼이나 말도 너무 어렵다. 그치? 영어가 첫 문제로 되게 어렵게 던지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 무시하고 들어오면 돼요. 계속 많은 직원들이 믿죠. 뭐라고 믿어? 그들이 인정을 받을 거라고 믿죠. 그들이 소망하는 모함으로써 그들의 일을 공격함으로써 뭘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죠. 그치? 다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들어볼까? 좀 심심해? 좀 더 가보자. 여기 또 법 여기서부터 보자. 내가 뭐 했을 때? 네가 이것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놓쳐지는 거지. 좁은 포커스는 뭐하는 경향이 있어? 안 좋은 경향이 있죠. 그치? 포커스를 적게 하지 말고 뭐하라? 넓혀라. 답은? 네. 넓은 뷰. 성공으로 일해서 성공. 네, 맞죠? 3번 맞죠? 찾아볼 필요가 없겠지.